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역시나 브랜드 특집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서브 디케이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볼 텐데요. 그 첫 타자로서 프로테우스 샘플홀드 필터 버전 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일종의 엄벨로 필터. 네. 계열이죠. 네. 이 메이킹 노이즈 센스 2004. 2004년부터 소음을 만들어 왔다는 서브 디케이는 지루하고 개성 없는 사운드를 지향하고 경외심이나 때로는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연주자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제공하는 소음을 낼 수 있도록 스톤박스를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개성 넘치고 완성도 높은 사운드로 전 세계 매니아들을 양성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미쳐버릴 것 같네요. 왜요? 제가 메리스와 함께 네. 너무 기다렸거든요. 아, 드디어 왔어요. 네. 이 실제로 얘네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펙터를 하나 내놓고 계속 진화시킵니다. 계속 진화시켜서 예, 예를 들어서 이 샘플 홀드 필터 같은 경우는 프로테스 같은 경우는 버전 2잖아요. 네, 이거 전 모델이 있어요. 막 버전 4까지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부품 이렇게 바꿨다든지 뭐 이런 스타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동차 신모델 나오는 것처럼 얼굴 싹 박혀서 이름만 같이 나오는 것처럼 진화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이 프로테우스 같은 경우는 엄벨로 맨 샘플홀드 필터 네. 서브 디케이의 플러그 앤 플레이 필터로 오리지널 필터 샘플홀드와 밀접한 사운드로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레조넌스 컨트롤은 신비한 톤에서 미묘한 사운드까지 새로운 차원을 추가를 하고요. 로우 패스 필터에서 밴드 패스 필터로 변경할 수 있는 외부 스위치를 또 추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디지털 마술로 완성된 아날로그 필터.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은 여전히 필터 효과의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달의 중심에는 빈티지 마에스트로 제품과 유사한 아날로그 OTA 기반 필터 디자인이 있고요. 네. 이 페달의 디지털 부분은 순수하게 아날로그 회로를 제어하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탭템포와 같은 현대적인 기능을 갖춘 올드스쿨 아날로그 통과 엄벨로 필터와 샘플홀드 필터를 즉시 전환할 네. 수 있는 이펙터라고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네. 보도록 하죠. 전원 9V DC에서 최대 18V DC 전용 어댑터로 네.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탭 모드 스위치. 스위치를 두 번에서 네 번 누르면 탭템포 랜덤 아르페지에이터 샘플홀드가 시작이 됩니다. 스위치를 1초 동안 누르면 엄벨로 필터 모드로 되돌아간다고 하네요. 뎁스, 네. 엄벨로 팔로워와 샘플홀드 모두 필터 변주의 범위를 설정을 한다고 하네요. 네. 프리퀀시, 필터의 레스팅 지점을 설정을 합니다. 네. 1, 2, 4, 스텝 멀티플리어로 비트당 1, 2 또는 4단계 혹은 4분의 1, 8분의 1 및 16분 음표로 단계를 변경을 합니다. 샘플 홀드 모드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네. LPBP, 로우 패스 필터 혹은 밴드 패스 필터를 선택을 합니다. 네.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 있고요. 네. 온 상태에서는 녹색, 빨간색은 필터 바이패스가 된 상태에서도 엄벨로 필터 또는 샘플 홀드 모드인지 알려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걸려져 있나요? 네. 멋있네요. 죽이죠. 저희가 돌려볼게요. 뎁스랑
프리퀀시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킹 뉘앙스에도 반응을 하네요. 그렇죠. 이게 피킹 뉘앙스에 정확하게 반응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수준의 언벨로 필터가 아니네요. 그죠. 이제 디텍에서 나온 언벨로 필터를 십몇 년 전에 많은 형님이 사용을 했었는데 완전히 수준이 다르네요. 그렇죠.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어이?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앨범에서 들었던 그런 사운드가 네, 그렇죠. 와우 마지막에 네, 뭐 요 정도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프리퀀시를 돌려볼게요. 네네. 사운드를 이렇게 귀에다 때려박는 소리가 싫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네. 잘 느끼게 됩니다. 이거, 이번 탭을 눌러볼까요? 네. 오, 뭐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이 섭디케이의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펙트가 네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프로테우스를 이용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시연을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매력적이네요. 뭐냐면 저는 이 언벨롭 필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 제가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랑 절대 맞을 수가 없는 이펙터예요. 근데 은총 씨 같은 경우 연주를 해주니까 이해가 쏙쏙 되고, 아, 이게 어떤 때 필요할까? 어떤 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올드한 이펙터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상도 굉장히 뛰어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언벨로 필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네네네. 있는 고퀄리티 이펙터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네. 일단 뭐 지금 프로테우스의 지금 장점은요. 네. 그뭐 지금 아까 좀 저희가 좀 약간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한 번만 좀 이야기 드리고 가면 네. 요런 인벨로 필터가 있지만 이거 탭을 밟았을 때 그렇죠? 나는 이게 지금 프로테우스 네. 장점이거든요. 이제 이런 이펙터처럼 걸린다는 거죠. 네. 다른 트레몰로나 뭐 이런 것처럼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런 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요. 네. 이거 하나 때문에 인벨롭 필터의 활용도가 단순하게 이런 사운드에서 더 확장돼 버린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프로테우스를 강력하게 좀 네. 그 멋있는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줄 평. 네. 프로테우스 구매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은총 씨랑. 와우나 와미 이런 것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줄 평을 드릴게요. 새로운 깨달음. 분명 제가 이 좋아하는 이펙터 군이 있고 좋아하는 사운드 군이 있는데 잘안 벗어날라 그래요. 거기서 좋은 게 있으면 구입하고 거기서 좋은 음악 있으면 찾아 듣고 이런 수준인데 얘를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었어요. 귀를 열어야겠다, 마음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멋진 이펙터였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네, 역시나, 역시 네, 같은 같은 점수를. 마음이죠. 사실 이것도 10점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럼 너무 형평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왜냐하면 인벨롭 필터를 저는 오리지널 인벨롭 필터를 써봤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벨롭 오리지널 인벨롭 필터는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진짜 무식하게. 네. 그 이제 플리가 써서 또 그쵸? 유명해지기도 했고 했는데 근데 이만한 거 보다가 지금 요만한 거 보니까 네. 얼마나 제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해상도도 되게 좋고 그리고 그게 되게 투박해요. 버튼도 덜컥 이렇게 되고 쇳덩어리에다가 뭐 로우 덜컥 이거 노브도 탁탁탁탁 되고 무슨 버튼도 덜컥 이렇게 눌리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예전에 제가 하던 팀의 베이스 친 형님이 그거를 또 친한 베이스 친 형님한테 무상 무기간 임대를 해서 네. 저희 팀이 거의 활동한 내내 썼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녹음 때도 써보고 네. 기타도 물려도 썼었고 했었는데 그런 걸 보다가 이거 봤을 때 되게 혁신이었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렉트릭 하모닉사에서 나오는 또 그쵸?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네네. 너무 커요. 이만해요. 그것도 또. 네네네네네네. 근데 얼마나 작습니까? 지금 요만하거든요. 제세 손가락 네네. 정도 크기인데요. 작고 기능도 추가되고 여튼 얼마 더 좋은 인벨로 필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중에 나올 필터가 있을지 모르니 네. 일단 9.5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이펙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2시간 더 남았네요. 네. 서브디케이의 이펙터들을 페이저랑 플랜저가 남아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오면서 네.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